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 건방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어미가 저 뒤에 있는 게 어미인데 어젯밤부터 산통이 오는 것을 봤는데 잘못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의사를 불러서 억지로 빼냈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끼져갖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의사를 할수 없이 불러서 빼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는데 따뜻한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수컷이고요.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는데, 어미가 왜 이렇게 돌보지 않는지 모르겠네. 이제 어미가 핥아주고 있는데요. 저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가 있을 때, 저 송아지 털에 있는 양수를 다 어미가 핥아먹고, 털이 말라야지, 송아지가 춥지 않을 건데, 아, 이제 열심히 핥아주네요. 또 돌아갔어. 송아지들도 이렇게 암컷, 수컷 만져보면은 뼈가 달라요. 수컷은 뼈가 막 단단하고 굵고 억세고, 암송아지는 이렇게 발도 작고, 이제 발기탈락하는 송아지가 어미 젖을 찾아갔습니다. 젖 찾는데 어미가 젖안 대주네. 와! 이렇게 보면은, 와! 새끼를 여러 마리 뺀 소들은 나무의 새끼를 이렇게 핥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금 떠받으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래 온 힘을 다해서 억지로 일어났는데. 아유. 어미 젖 따라가는데 왜젖안 줘? 이제 이렇게 따뜻한 초유를 먹으면은 좀 힘도 나고 속도 든든해지고 그럴 텐데 어미가 젖을 또안 대주네. 저러다가 젖 제대로 안 먹이면 이제 어미를 뭐 붙들어 매놓고 초유를 빨래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송아지가 엄마를 엄청 따라다니다가 그만 이제 힘에 지쳐서 구부러졌어.
아니, 어미가 건드리갖고 구부러졌어. 구부러졌는데, 좀 매놓고 한 빨리 해야 되나, 또? 아이고, 내가 용이 신다. 이건 또 떠받으려고 해요. 지 새끼 아이라고. 됐다. 지 혼자 한번 빨아보게. 기다려봐야지, 뭐.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